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 해라는 건 뭐냐면 X에 들어가도 되는 값을 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 답이라고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X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X 빼기 3이 0이면 X에 3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뭐 X 플러스 1이 0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또 EX 빼기 4가 0이면 X에 2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X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맞추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해를 찾는 논리적인 방법, 어떤 기계적인 절차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지금처럼 해가 무엇인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보내봅시다. 예를 들어 X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방정식의 해거든요. 조금 원시적이지만 집어넣어 보는 거죠. 이렇게 넣어보고 X자리에 넣어보고 X자리에 넣어봅니다. 0을 넣어보면 여긴 1이고 여긴 2죠. 똑같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0은 해가 아니에요.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보면 여긴 3, 여긴 5 다르죠? 눈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해가 아닌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긴 빼기 1이고 빼기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는 이쪽을 빼기 1로 만들고 오른쪽도 빼기 1로 만드니까 해의 자격이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안 통해요. 한번 넣어보시면 왜 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빼기 3, x 빼기 4가 있고 2x 더하기 6이 있는데 x자리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x는 빼기 1이 해입니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게 답을 쓰는 방법이에요. 0 집어넣으면 안 되고,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 빼기 4. 빼기 4 더하기 6. 오른쪽도 왼쪽도 전부 다 2가 나와요. 아, 이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답을 쓰는 방법입니다. X는 2가, 아, 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2를 식에 집어넣었을 때, 2를 식에 집어넣었을 때, 는이 성립하지 않는 거를 찾는 겁니다. 주황색 자리에다가 2를 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는이 성립 안 하면 해가 아닌 거예요. 여기다 1을 넣으면 3, 2, 6, 6에서 6을 빼니까 0이 되네요. 여기다 1을 넣으면 5, 2, 10이고요. 여기 3이고 4, 3, 12 마이너스 2니까 이쪽도 10이죠? 양쪽이 똑같으니까 해가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2는 4고 4에서 하나를 빼니까 3이 되죠. 이것도 해가 되네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해가 되는 것들이었고요. 2를 넣어보았습니다. 마이너스 6에서 5를 더하게 되겠고요. 빼기 4는 절대 안 나오네요. 이게 바로 X는 네가 해가 아닌 사람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쌤이 하는 행동을 대입이라고 불러요. X 자리에 2를 대신 넣는다라는 뜻으로 대입이라고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고 해인지 아닌지 찾아보았어요. 이번에도 네모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인 것 2를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서 2를 넣어봤더니 4, 2 빼기 2 여긴 4고 여긴 0이니까 는이 안 맞죠. 그러니까 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 보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해가 아닌 겁니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좀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x자리에 대입해 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약분해서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0이고요. 오른쪽은 계속 2입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빼기 3분의 1은 이 식의 해는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한번 1을 넣어봅시다. x자리에 1을 넣어봅시다. 4 빼기 2는 1 플러스 1이니까 2는 2가 돼서, 오, 이건 맞네요. 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이 방정식의 해를 잘 써놓은 거라고 보고요. 4, 5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나? 맞으면 해인 거고, 아니면 해가 아닌 거죠. 이번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 자,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식이 등호가 성립을 하면은 이게 해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늘 x자리에 넣어 보아라. 여기는 빼기 3을 x자리에 넣어 보아라.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넣어 보아라. 2를 x자리에 넣어 보아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빼기 5에 빼기 5는 2, 5, 10이니까 둘다 빼기 10이 되어서 5 해가 되는구나. 등호가 성립했죠. 이것도 빼기 3에 빼기 3에 빼기 3 더하기 11을 하니까 3, 3은 9 곱하기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계산해서 9. 이것도 좌우가 완전 똑같아서 등호가 성립했어. 그러니 해가 맞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7 옆에다가 빼기 3, 1 해봅니다. 4 괄호 빼기 3 더하기 1 해봐요. 7, 3, 2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0. 요거는 마이너스 2, 4, 2, 8이니까 빼기 8이죠. 등호가 성립을 안 해요. 이러면 해가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세 개의 샘플 보여준 것처럼만 행동하면 돼요. 쌤은 이제 워낙 많이 해봐서 암산을 좀 할게요. 2, 2, 빼기 7, 5. 안 맞아요, 이거. 7 넣어볼까요? 빼기 6, 3, 마이너스 18이고, 7이 9, 28, 마이너스 18이니까 이거는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계속 뭐라 그랬죠? 이런 행동을 대입, 섭시, 튜션, 섭시튜트, 대입하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숫자를 x자리에 대신 집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